저번에 언박싱을 하고 저희가 이거 세팅을 했는데 이거 제품 자체가 지금 일단 저도 처음 써보는 거라서 이게 세팅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. 이게 보면 베드 요 커버나라든가 아니면 그 타공판에 구멍을 또 따로 내는 작업들,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쓰기 위해서 이게 지저분, 잘못 쓰면 지저분해지니까 거기 커버도 씌우고 뭐 그렇게 세팅하는 것들이 있어요.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서 얘들은 DTG RIP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제 이렇게 올려가지고 프린팅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막 엄청 포토샵이나 이런 것처럼 좋지는 않았냐. 만들어진 사진을 와 끌고 와가지고 크기만 조절해서 인쇄밖에 안 돼요. 제가 여러 세팅 값에 따라서 좀 인쇄를 해봤는데 여기 거의 잘 나왔죠? 이건 그냥 기본 세팅 값에서 했는데 기본 세팅 값이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좀 약간 그 다른 세팅 값으로 세팅을 한 거고 이것도 다른 값으로 세팅을 한 건데 이거는 이제 이 분무액을 아주 그 작은 미세 입자로 뿌렸는데 이 자세한 것들은 좀 잘 안 나와요 이게. 그래서 그래도 조금 그 미세하게 하니까 라인이나 이런 건 사라집니다.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프린터에서 여기 화이트 다트 사이즈 그리고 컬러 다트 사이즈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. 저는 라지하고 미디움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여기 라지하고 미디움으로 세팅해서 인쇄한 게 이 정도거든요. 라인이나 이런 게 없이 되게 잘 나오죠. 여기에다가 이제 바니쉬를 이제 올리는 거죠. 먼저 컬러를 인쇄한 다음에 바니쉬가 이건데 그 투명 그 위에 약간 지금 얘가 바니쉬를 올린 상태라서 반짝반짝거리죠. 컬러 같은 경우에는 그때 뭐 박싱에 세팅을 했던 거는 여기 컬러 잉크들을 여기다 다 넣고 세팅을 하고 그리고 여기 뒤에 그 빠지는 잉크 이거 하다가 보면 이제 지저분을 청소하거나 뭐 그 제트 잉크 분사 뭐 이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노즐 막히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. USB 메모리에다가 제 사진을 아까 똑같은 사진을 인쇄해 봤는데 컬러 값이 좀 작아니까 또 다르죠. 또 이건 세팅 값 좀 달리 해가지고 인쇄한 건데 이게 들어가면 야, 높이는 어떻게 조절하냐 싶겠죠. 여기 보시면 또 수동으로 높낮이 매뉴얼로 얘는 오토매틱 스탑하고 오토매틱 한 거고 얘는 매뉴얼로 조절하는 거. 그리고 이게 인쇄가 되면 필름을 집어넣을 거예요. 여기 필름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는 이게 아무렇게나 막 쓰던데 원래 정확하게 쓰는 방법은 여기에 걸어서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 필름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쭉 나와서 이렇게 나옵니다. 위에 보면 라미네이팅이 다 올라가 있죠? 요그 상태에서 고데도 들어가죠. 여기 이제 그 여기만 여기 끈끈이가 붙어 있어요. 뭐 중요하진 않은데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넣고 이제 라미네이팅을 들어갈 겁니다. 코팅한다는 생각으로 쭉 들어가시면 됩니다. 오, 클럽팩 같이 들어가네. 이럴 때 잘못 들어갔을 때는 다시 빼내는 기능이 있어요. 두 개가 같이 씹혀가지고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. 자, 여기까지 작업이 됐고 이번에는 좀 약간 깔끔하게 나왔습니다. 이거 모양대로 다 자를 필요 없이 대충 이 상태로 나왔 이렇게 로고가 있잖아요. 그대로 그냥 띄면 됩니다. 띄면은 이렇게 붙어 나오죠. 얘 로고만 이렇게 띄어 나와요. 그러면 이제
내가 이제 붙이고 싶은 곳에다가 이렇게 보니까 붙이고 싶은 곳에다가 로고를 쫙 펴가지고 위치 맞춰가지고 이게 제가 공 간격을 없어서 그러는데 간격을 좀 욕심 때문에 많이 넣었는데 그 이렇게 안 하시고 좀 넓게 놓으시면은 훨씬 더 붙이기가 수월하실 거예요. 근데 대부분 이걸 사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저랑 같은 욕심을 부리시지 않을까. 적은 공간에 최대한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실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문질러 놓으면 삭삭삭삭삭 이게 깨끗하게 딱 문질러 놓으면 여기 글씨만 딱 떨어져 나옵니다. 그래서 떼보면 이 글씨만 이렇게 인쇄해놓은 거 보이시죠? 이렇게 글씨만 딱 떨어져서 이렇게 붙습니다. 이게 스티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스티커랑 좀 달라요. 이게 불 긁어도 잘 안 긁어지고 그 약간 인쇄 반 스티커 반 뭐 그런 개념이에요. 혹시 이 제품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시거나 좀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월드팩토리에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요 아래 자막에 저희 링크 있으니까 그 뭐 제품 스펙이라든가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컨텐츠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월드팩토리의 박서였습니다.